범차원적 자판기. 이것은 일본 요코하마에서 발견되었다. 자판기 내부에는 아무것도 수납되어 있지 않으며 전원 공급 없이도 작동되고 간식 형태의 물품이 무작위로 배출된다. 가끔 불안정한 배출이 이루어지는데 그 조건은 잦은 사용과 500엔 이상의 금액 그리고 전원 공급의 부재이다. 위의 조건으로 발생된 불안정한 배출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모든 실험들 사이에는 2분간의 시간 간격을 두었으며 각 실험마다 800엔이 사용되었다. 첫 번째, 코카콜라, 다이어트 콜라 한 캔. 두 번째, 치토스 과자 한 봉지. 세 번째, 블랙, 카페인이 함유된 껌. 네 번째, 복숭아 맛 야냔. 메이지 제과회사는 해당 맛을 생산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다크사이드 콜라. 투명한 플라스틱 캔에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다. 개봉 시 액체는 공기에 반응하여 몇 초 후 짙은 검은색으로 변했다. 색의 변화는 피어오르는 연기 같았다. 맛은 마치 향신료의 맛이 나는 콜라 같았다. 여섯 번째, 더 리틀 베이커리 7g 웬. 캔디바 정도 크기의 작은 튜브 모양의 초록색 알루미늄 재질의 뚜껑이 덮여 있다. 뚜껑을 따자 대량의 밀가루 반죽이 빠져나왔다. 조사 결과 아직 판명되지 않은 효소와 박테리아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공기와 접촉하자마자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올라 스스로 구워졌다. 결과로 약 250g 정도 작고 둥근 빵이 완성되었다. 맛은 먹을만했지만 질겼다. 일곱 번째, 물과 조개 12마리가 들어있는 두꺼운 플라스틱 봉지. 겉면의 설명서에 따라 야광봉처럼 반으로 부수자 봉지 속의 액체가 단숨에 기화하며 조개들이 약한 내 맛이 벤채로 완벽히 조리됐다. 조사 결과 조개들은 밝혀진 어느 종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여덟 번째, 다이어트 고스트. SCP-107 객체가 들어있는 유사한 품목이 나옴. 이는 SCP-61이 또 다른 SCP 객체를 배출한 최초 사례로 기록됨. 아홉 번째, 여러 색깔의 삼각불들이 담긴 작은 그물망. 포장을 알려지지 않은 언어로 인쇄되어 있으며 분필처럼 딱딱하고 불쾌한 맛이 났다. 뜨거운 물을 넣자 삼각불들이 열리고 실들이 뿜어져 나왔으며 뿜어져 나온 실들은 즉시 녹아 물의 색을 삼각불의 색으로 물들였다. 물은 아무런 맛도 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여러 성분을 포함한 미네랄, 탄수화물, 단백질 함량이 비약적으로 상승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성인의 하루 영양소 섭취 권장량과 동일했고 물을 마신 연구원은 2시간 뒤 복통을 호소했지만 다른 증세는 없었다. 열 번째, 측면에 작은 유리창이나 있고 꼭대기에 동그란 버튼이 달린 알루미늄 상자. 상자 안에는 털로 덮여 있고 작고 동그란 외눈에 삼족 동물이 담겨 있었다. 버튼을 누르자 상자 속이 고열로 달궈졌고 한 채로 동물들이 유리되었다. 수초 동안 작은 울음소리와 벽을 긁는 소리가 났다. 1분 30초 후 앞면이 열리고 유리된 동물들이 나왔다. 맛은 바삭거리면서 아주 매웠고 소고기 향이 살짝 났다고 한다. 11번째, 길쭉하고 가느다란 알루미늄 캔으로 되어 있으며 포장이 알려지지 않은 언어로 인쇄되어 있다. 캔을 열자 캔 속의 액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 액체는 격렬하게 폭발해 여러 명에게 부상을 입혔고 2명의 연구원이 사망하였다. 실험은 중단되었고 해당 지역을 청소했다. 그리고 실험 지역에서는 며칠 동안 약한 시트러스 향이 났다고 한다. 버려진 구소련 우주 비행사. 이 우주 비행사는 아무런 표식도 없는 하얀색 우주복을 입고 있고 소련의 보스토크 프로그램 당시 사용된 SK-1 모델과 비슷하게 생겼다. 우주복 자체는 파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헬멧 바이저가 심각하게 파손되었으며 헬멧의 성의 때문에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다. 현재까지 대상과 의사소통하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대상은 상당량의 감마선 복사를 방출하고 있으며 대략 일정한 속력으로 지구를 공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상은 앞길의 장애물은 모두 뚫고 지나가며 해당 장애물은 심각한 파손을 당한다. 확인된 바로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대부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 만약 움직일 경우 대상은 극도의 고통을 호소하며 언젠가 자신의 바이저를 깨부술 것을 의미하는 몸짓 언어를 표한다. 대상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직전 특정 기간 동안 지나가는 장소 몇 군데가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이루어진 관측에 따르면 대상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저항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 피 묻은 열쇠. SCP-1016은 피가 묻은 평범한 문 열쇠처럼 생겼다. 특이한 점은 다른 열쇠들과 같이 보관할 경우 수주에 걸쳐 서서히 다른 열쇠들과 비슷한 열쇠 모양으로 바뀌어 간다는 점이다. 모습이 바뀌더라도 다른 열쇠들과는 다르게 지워지지 않는 혈흔이 묻어있어 구분이 되는데 이 혈흔에는 27명의 서로 다른 인간의 DNA가 발견된다고 한다. 이 열쇠는 잠겨져 있지 않는 것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만약 잠겨있고 안쪽 공간에 살아있는 포유류가 존재할 때 잠금장치를 해제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실험을 위해 D계급 인원을 방에 넣고 문을 잠근 뒤 SCP-1016을 이용해 문을 열어보았다. 실험의 결과 방 안에 D계급 인원은 몸에 큰 차상을 입고 사망해 있었다. 안쪽에 설치한 카메라에는 전력 상실, 화면 노이즈 등등의 이유로 상황을 알 수 없었다.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잠금을 해제하고 문을 열기까지 단 몇 초가 걸렸지만 안쪽에는 마침 몇 시간의 싸움 흔적이 남아있다는 점이다.